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아, 지금 또 기대가 되는 우리 시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정프로 상한가 소식. 아, 어제 그 태국로직스 보면서 네. 아, 어제는 좀 기분 좋으셨겠구나. 아, 고맙습니다. 왜 상한가신 거예요? 어제 무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왜 상한가라니요? 아니 그 이유 상한가는 당연히 이유였으니까. 네, 이유가. 네. 상한가의 배경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한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이고 넘어가요 넘어가. 알겠습니다. 넘어가.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예상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뭐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워낙 많은데 그게 좀 청산이 되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만기일이라서 좀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고 또 오펙에서 원유 시장 오늘 보고서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뭐 국제유가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향후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MSCI에서 이제 반기 리뷰가 좀 있어가지고 한국 이제 대형 기업들 중에서 편입될 기업도 발표가 되고 편출될 기업들도 발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아세안 이제 국가들하고 뭐 특별 정상회담이 좀 오늘부터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래 오늘 중인데 아까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펄어비스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왔고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상치에는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요? 네. 물론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역성장인데 네.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염이사님 일부러 저 정프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 펄어비스 워낙 많이 배워버리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매번 걸린다. 아니, 다 걸려요. 진짜. 이게 바로 그 그물 효과라고 합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짜면 짤수록 네. 아, 작은 물고기까지 다 걸리는 법이죠. 근데 이 펄어비스 워낙 또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 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장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것도 다 들고 있으니까 내가 네. 펄어비스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거죠?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는 60% 감소한 수치예요. 근데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가지고 아 60%가 감소해요? 예, 네, 영업이익이 60% 지금 하락했어. 무슨 장사를? 아, 그 사막 검은 사막이죠, 거기가. 네, 네. 근데 이제 검은 사막 매출은 좀 정체돼 있잖아요.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붉은 사막 개발하느라고 비용이 좀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 우리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코스피 0.8% 마이너스, 약 21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1.4% 12포인트 정도가 네. 떨어진 걸로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어제 코스닥 올랐던 게 전부 다 지금 되돌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어제 이제 올랐던 드네요. 폭만큼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산저 오르고 내리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거꾸로 타게 되면 네. 스윙 당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좀 출발을 했고요. 네. 현재 삼성전자부터 좀 나왔는데 0.7% 정도. 하락하면서 65,000원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LG엔솔도 0.3%. 어제 SK하이닉스는 좀 좋았는데 오늘 0.9%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카카오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한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1%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569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0.89%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1.33%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182개 불과할 정도로 지금 뭐 1100개가 지금 하락을 하니까 뭐 일단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승 출발한 기업은 오늘 그 S오일이 2.3% 올랐는데 미국의 뭐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람코가 이제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오늘부로 아 그래요? 아, 애플, 네. 애플이 많이 떨어져서 애플이 폭락을 해가지고 와 아람코 아람코가 야,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네. 네. 그러네요. 네? 그 전통 산업의 대표 주자인 네, 오일, 애플은 이제 신산업의 대표 주자. 네. 1위가 바뀌었다. 이거 의미 한번 부여합니다. 네.
아람코는 또 뭐 일부만 상장이 되는 거 아니었죠? 아, 전체 다 100%는 중에. 아닌 걸로.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애플 독주였는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제 빅테크주들이 많이 몰락했지만 또 반대로 정유주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오늘 SOL도 그 영향으로 오늘 한 2% 이상 반등하고 있고, 방금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손해보험주들이. 그래서 보험주는 뭐 실적 좋을 수밖에 네, 없죠, 뭐. 장기금리 오르고 뭐. 네, 그래서 오늘 뭐 DB손해보험, 뭐 그 삼성화재 다 좋은 출발. 그러면 SOL이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정유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원래 SK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2차전지 산업이 들어가 있고, 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G화학처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정유주에 배팅한 사람은 그거 사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업체는 SOL밖에 없어요. GS칼텍스는 비상장이고.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야 정유주 좋아 보이면 SOL을 사게 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안 좋으면 또 그거 많이 팔아야 되고. 네. 아, LG생활건강이 좀 안 좋습니까? 네, 오늘 LG생활건강이 어제 워닝쇼크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오늘 주가가 또 9%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브랜드 경쟁력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젠가 그젠가 왜 출연하신 징징이 어제 아, 걱정되네요. 아니요, 안 바꾼 아직 바꾸지 말라고로는 통화했어요? 네, 제가 다 연락했어요.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래 가져가라고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생건으로 가셨으면 큰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 같은 경우 또 설화수는 성장을 하는데 이제 후가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게 좀 중국에 좀 고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좀 가치 좀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또 거기다 중국 셧다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그런 게 겹쳐서 10%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 빠졌고, 물론 뭐 화장품이 오늘 다 좋진 않습니다. LG 생활건강 여파로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도 한 2%, 예. 둘 다 지금 2% 가까이 빠졌고,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SKC 같은 이제 2차전지 소재도 오늘 빠지고 있고요. 하이브도 한 2%, 넷마블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의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실적 장세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한국타이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보다 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2.4% 정도 주가가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좀 상승과 하락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좀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2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 그대로고요. 0.87% 빠져 있고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폭이 커졌는데 13포인트 정도, 그래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한 1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좀 오르는 기업은 HLB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안트로젠이 0.7%, 원익QNC가 0.3% 정도, 이 정도 시총 상위주에선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락인데 오늘 뭐 메드팩토도 4%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가 마이너스 3%, 펄어비스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4%, 컴투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뭐 메지온이라든가 셀리버리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도 좀 안 좋은데, 근데 아마 게임주가 이렇게 빠지는 건 그 이제 그 암호화폐 그 충격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다 NFT 기반으로 네, 좀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임주들한테도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코스닥에 다 시총 상위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영향을 크게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뭐 소폭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1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오전에 조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운수장비 업체 한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주, 철강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데, 화학 업종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한 22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현재 조금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전력 설비라든가
요새 뭐 인프라 투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오늘도 좀 센 것 같고. 전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인프라 투자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요. 예. 전선주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LPG, 뭐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좀 강한 액화석유가스죠. LPG. 가스가 올라요? 그게 한국가스공사도 좀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OIL이 오르다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GS는 소폭 빠지고 있지만 SOIL이 급등하면서 정유주 전체로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들 역시 실적 때문에 오늘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도 좀 일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합상사 업체들도 오늘 GS 글로벌이 좀 반등하면서 상승을 좀 일부 이끌고 있고 태웅로직스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10% 가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지금 급등하면서 예, 물류업체 좀 대장주 같아요. 지금 최근에 대장주. 예, 그래서 다른 물류업체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야 그렇다고 맨 왼쪽 맨 상단에다 딱 올려놨냐? 내 진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플러스인데 태웅로지스 딱 하나 플러스다. 그것도 맨 왼쪽에 원래 이쪽에 있었잖냐. 아이고 왜? 아이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올라간 애들은 놔야 됩니다. 지금 수익권 아니세요 혹시? 수익권이 아니냐는 어제 30%나 올랐는데. 아 당연히 수익권이죠. 지금 수익권이죠. 아 태웅로직스 40% 올랐어. 이틀만에. 저 뭐야 원래 본전쯤 됐었었어요. 아, 그러면 큰 수익이시네요 지금. 아 태웅로직스는 지금 한 40% 됩니다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나 40%는 솔직히 나 너무 처음이지. 팔고 싶어 미치겠거든. 아니에요. 전에 한번 나노. 아 나노신 소재. 이나노 한번 제가 보잖아요 형님. 그래서 이제 태웅로직스도 지금 너무 팔고 싶거든요. 어떻게 나 막 미치겠어 지금 팔고 싶어. 근데 주 그러니까 이게 밸류로 보면 여전히 있어요. 워낙 저밸류 기업이어가지고 네? 싼 건 맞는데 이제 올라간 이유가 만약에 무상증자 때문이면 보통 이제 무증하고 나면 주가 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무증 앞두고는 또 약간 흘러내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갈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또 주가 오르니까 파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팔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단기로는 뭐 그런 움직임도 팔까? 나오긴 합니다. 아,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팔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 네. 이게 무상증자 할지 몰랐지? 몰랐지. 무상증자요? 그냥 뭐 아, 전 심지어 뉴스 나오고도 몰랐어.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한 다음에도 몰랐어요. 댓글 보고 알았지 상한가인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예측치 못한. 네. 어? 자기가 예측치 못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했다 이거지. 어? 그럴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입방정일 수가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한다. 한 30% 준다 이거지. 뭘 줘요? 아니 다 팔 필요는 없고. 아 근데 그건 조금 그거한 게 얘가 비중이 큰 친구가 아니에요. 아. 그냥 비중이 크면 저도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아, 그래갖고 얘는 그냥 All or nothing. 걸로 가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이 종목 잘 모르니까 뭐 코멘트 할 수는 없지. 아, 잘 되면 형님 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님. 지금 빨리 팔아요? 아, 방송합시다. 종프로 상담할 수가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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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물류업체들도 좀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도 어제 그 펜오션 실적이 좋아서 좀 강세 보이고 조선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하락인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인터넷 관련주랑 게임주. 이쪽이 이제 좀 약간 직격탄을 좀 받고 있다. 웹툰주도 좀 밀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항암제 만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 안 나는 성장주가 약한 거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엔터 회사들도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그리고 뭐 두나무 관련주 같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좀 주가 흐름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도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몇 조씩 입지 않았으니까.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오늘 폭락했더라고요. 폭락했죠. 네, 많이 빠진 거죠. 아, 그 어디죠? 오늘
나라간 루나. 아, 루나. 그게 시총이 뭐 한 80조까지 갔었대요. 시총이라고 80조.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체 아, 그 예. 규모가 그렇게 커졌다가 지금 뭐 3조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네. 좀 변동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뭐 NFT 관련주,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네, 다 지금 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영역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또 기술주들도 지금 다들 안 좋게 좀 빠지고 있고. 네.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악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부 아까 전력 관련주라든가 해운주, 뭐 정유업종, 진짜 완전 전통 산업, 또 손해보험 이런 거 딱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 종목 진짜 많네요 오늘. 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을 보면서 시장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네. 리포트 있습니까? 그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제 요건 뭐 아직은 현물가가 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좀 현물가가 조금 반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줬는데 디램 현물가요? 디램 현물가 계속 빠졌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 말에 상승 전환한 이후로 2월 말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계속 지금 한 두 달 넘게 빠지고 있는데 네. 그 하락폭이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가도 세 개가 있거든요. 고가, 평균가, 저가 이렇게 세 개로 좀 기록을 하는데 고가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과거에도 좀 돌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특히 좀 요즘에 너무 안 좋잖아요. 뭐 봉쇄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현물가가 좀 중국 쪽에서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 조금만 안정화되면 현물가 회복도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동안 빠지기만 했지만 네. 뭔가 좀 반전의 시그널도 일부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네. 천연가스 인버스를 사신 모양이에요. 천연가스 인버스요? 네, 천연가스 인버스 왜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기 청산이 되셨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조기 청산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뭐 만 원에 시작해서 뭐 100만 원씩 샀다 쳐요. 근데 너무 떨어져 갖고 이제 뭐 몇백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조기 청산 되잖아요. ETF?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 ETF를 그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버스 ETF.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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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조기 청산이 된 경우에 그럼 남은 뭐 100주에 해당하는 뭐 한 몇만 원은 어떻게 되나? 이건 제 뭐 예수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ETF가 상장 폐지가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조기 청산 되셨다고 하니까. 네. 아유, 그거 저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 청산을 안 당해봐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폐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 100만 원치 남았는데 어쨌든 가격은 낮지만 상폐되는 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건 주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어. 상폐됐어요. 그거는 절 네, 나눠 줄 예수금으로 거예요. 예수금으로 다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건 주식은 아니거든요. ETF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펀드잖아, 때문에. 펀드.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거래 정지당한 다음에 네. 이제 정리 매매돼서 사실 주식도 우리가 흔히 뭐 휴지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네, 상장 폐지라고 해서 거래를 이제 여기서 못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후에 거래 재개됐을 때 내가 원하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받는 거죠. 사실. 아, ETN이셨던 모양이네. ETN. ETN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은 좀 그 남아 있는 현금만큼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네. ETN은 그 증권사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증권사가 망하면 못 받아요. 증권사가 망하면 당연히 ETN의 N은 펀드가 아니라 노트예요. 노트. 네. 노트는 네. 노트를 다는 얘기를 하면 채권이라는 네.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신용이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ETF는 예, 네. ETF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고 네. ETN은 이제 그래서 원자재는 대부분 ETN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아, 그렇게. 예. 네. 근데 좀 자세한 거는 한번 그 증권사에 한번 물어보셔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님인데 이건 좀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좀 언급을 했고 상하원이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98억 달러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군사적 지원이래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소개도 해드렸지만 무기대여법까지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하면 그냥 이제 미국 무기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처럼
독일 나치 저지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쉽게 물러설 분위기도 아니고. 이제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네. 이제 무상 증여를 하면 아마 네. 의회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산을 쓰는 거니까 대여니까 네. 대여니까 좀 편한 거지.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수가 가능한지는 모르죠. 네, 그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무기 빌려주고 다시 회수다. 근데 무기가 파괴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네? 이게 사실 주는 거라고. 네. 대여의 형식이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뒤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더 이상 협상에 관심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전승절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전쟁 다하겠다, 휴전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정유주 올라가고 네. 천연가스주도 올라가는 게 결국 이런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에너지 공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급에도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수가 이제 오늘인데 핀란드가 나토 가입 공식 승인 예정이래요.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아마 가입할 것 같고 스웨덴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경고를 했거든요. 나토 가입하면 가만히 있지 네. 않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추가적인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분 의견은 좀 아직은 좀 이런 환경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것 중에 그 이건 이제 업종 보고서인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우 최도연 연구원님이 DDR5 밸류체인 이제 중간 점검이란 보고서인데 인텔이 이제 5월 10일이죠. 10일 날 DDR5를 지원하는 서버형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이제 공개를 했고 작년엔 PC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네. 서버에 들어가는 거를 공개했는데 뭐 DDR5는 많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전력 관리를 하는 뭐 PMIC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DRAM 안에 다 넣어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크기가 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DR5 밸류체인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부품주한테 좋은 게 단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DDR5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부품도 여전히 부족한데 단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업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게 너무 좀 작은 기업들도 좀 들어가서 종목은 얘기 안 하겠고요. 네. 아무튼 신한금융투자에 한번 오늘 보고서 참고하시면 한 3개 정도 기업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